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다. 59만 명의 구독자가 인정한 먹방의 고수. 수양이 맛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선 집중. 수양의 어서먹쇼. 여러분 수냥수냥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수양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숨은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경기도 안성인데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경기도 안성. 질 좋은 특산물이 많은 고장이니 맛집의 안성 맞춤이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힐링이 필요해 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힐링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잠시 여유로움을 되찾아줄 힐링 맛집으로 떠나봅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 동그랑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뭐 하는 데지? 목적지에 다다르자 울창한 나무숲이 보이는데요. 마치 캠핑장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냄새가 이끄는 대로 발길 닿다 보니 이곳이 숨은 맛집. 여기 돈코스에서 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사람과 축제 현장 같은 분위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오늘의 메뉴. 촉촉하면서도 담백한, 하지만 또 고소한 돼지 목살부터. 한국인이 사랑한 돼지고기 부위 넘버원. 기름기 좔좔 육즙 터지는 삼겹살. 돼지고기 식감하면 빠질 수 없는 부위. 등심 덧살까지 한 세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먹는 것만 좀 촬영 가능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마음껏 촬영하셔도 되세요. 저희 지금 여기 홀도 있는데 네. 홀보다는 여기 개인동이라고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네. 저 혼자 써도 돼요, 그러면? 그럼요. 와, 여긴데 너무 좋다. 와, 여기서 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음식 맛을 보기도 전에 이미 이 분위기에 매료된 듯한데요. 와, 이렇게 바깥 풍경 보면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겠다. 그래, 이게 힐링이지. 네, 돈톡 세트 나왔습니다. 고기 색깔 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여기가 약간 힐링하러 온? 그래서 솔직히 음식 맛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고기 색깔이 너무 좋아요. 숙성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여기 좀 수상한 게 붙어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조금 담백한 것부터 먹어야 되니까 목살부터 구워볼게요. 돼지고기 3종 세트의 첫 번째 부위, 목살부터 먹어봐야겠죠? 숙성고기 느낌 풍기며 때깔 고운 자태를 뽐내는 오늘의 고기.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목살임에도 용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가장 설레는 순간. 확실히 숙성고기가 맞네. 알싸한 고추냉이와 담백한 목살의 만남은 먹방 초보자도 좋아하는 조합. 목살인데 퍽퍽한 게 아니라 쫀득쫀득해요. 확실히 그리고 숙성고기라 그런지 풍미가 좀 더 진해졌어요. 자고로 고전 방식이 가장 뛰어난 법. 파절임과 돼지고기의 궁합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조합인데요. 파절임과 목살 한 쌈. 파티 싸먹는 순간 그냥 여기 바베큐장이에요. 그냥 알죠? 여러분 놀러 가실 때 파절이에 딱 초장 뿌려서 삼겹살이나 뭐 목살이나 이렇게 싸먹는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지. 돼지고기 최고의 권위, 3종 세트 두 번째 부위는 삼겹살입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농가기가 모두 즐거운 삼겹살. 넉넉한 기름이 고소한 맛을 한층 더해주고 육즙마저 터지는데요. 삼겹살은 지금 멜젓이 끓고 있는데 멜젓을 고추랑 같이. 더 쫀득쫀득하고 제가 숙성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풍미를 더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삼겹살인데 삼겹살 맛을 한 두 배 진하게 하는 느낌? 진한 삼겹살의 풍미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 새콤하게 익은 대파김치와 함께 먹는 건데요. 와, 김치 진짜 예술이다. 삼겹살은 어느 조합과 함께해도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너무 좋다. 두 개씩 넣어야 돼.
잘 구운 팽이버섯과 삼겹살을 듬뿍 넣어 한쌈 하면 일단 고기가 쫀득쫀득해서 그냥 캠핑장에서 고기 구워 먹는 일반적인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입니다. 돼지고기 3종 세트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부위는 일명 가브리살로 불리는 등심 덧살입니다.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 먹방러들이 애정하는 부위인데요. 띡띡띡 탱글탱글. 등심 덧살 먹을 때 이 조합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명이나물을 돌돌 말아 한 입. 어떻게 먹어도 맛있네. 알배추에 고기 두 점, 무생채, 파절임을 올려줍니다. 한 입에 두 가지만 느끼기 신공을 선보인 다음 이번엔 수양표 대표 먹방 노하우를 준비하는데요. 바로 수양하면 꽃이 제 젓가락 혹시 어디 하나 보이시나요? 잠시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이 돼지고기 3단 꼬치 맛을 보면 혼미해지기 십상이거든요. 아, 너무 잘 먹었다. 굽는 거보다 먹는 시간이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고기만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좀 이런 데는 분위기를 느끼러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단 고기가 나왔을 때 숙성이 된 고기라서 놀랐고 고기의 맛을 보니까 또 두 번 놀랐습니다. 어서옵션을 하면서 많은 숙성 고기를 먹어봤잖아요. 워터 에이징, 뭐 누룩 등등 많이 먹어봤는데 이곳은 또 여기만의 특별한 숙성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뭐가 일단 올라가 있는 걸 제가 포착을 했잖아요. 잠시 잊고 있었던 고기 위에 이 알갱이의 정체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오늘 어서목쇼의 고기 숙성 비법은 무엇일지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해 사장님을 따라가 보는데요. 그런데 이건 항아리 아닌가요? 그리고 항아리에서 조심스레 꺼낸 고기 이거예요. 계속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일반 요즘 냉장고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옛날 분들 보시면 모든 걸 다 항아리를 사용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훨씬 더 고온 효과도 그렇고 이 온도 차이를 제일 적게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길이에 숙성을 하면 식감도 좋고 육즙도 더 풍부해지고 네, 훨씬 더 건강한 고기를 드실 수 있거든요. 일명 귀리 숙성법으로 돼지고기를 숙성하고 있었는데요. 항아리에서 귀리와 함께 이틀 동안 숙성한 고기는 수분 증발이 적어 육즙이 가득하고 풍미도 진하답니다. 은근 향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네, 느끼세요. 왜 고기에서 약간 지푸라기 같은 향이 나지? 약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항아리에서 숙성된 돼지고기는 또다시 저온 냉장고에서 꼬박 이틀을 숙성시켜야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요. 총 5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육질은 연하고 맛은 풍부한 돼지고기로 재탄생되는 거죠. 사장님 고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는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최고죠. 그때는 진짜 와 내가 진짜 힘들게 한 보람이 있구나. 바로 이것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항아리 귀리 숙성을 통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돼지고기 맛을 선보이는데요. 비주얼 합격, 품질 합격! 그러니 처음 먹는 이들도 자주 먹어본 이들도 고기 한 입에 감동하게 된다는데요.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여유. 가장 소중한 순간 아닐까요? 저 원래 안성에 이사 온 지 이제 3년 돼가는데 여기 진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덥지도 않고 이렇게 야외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으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다음에는 또 예약을 먼저 해서 물장구 치면서 고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들어가려고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못 들어가서 아까 우리 울은 우리 자녀도 있어요. 이곳이 더욱더 사랑받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식당의 숨은 공간, 조교탕 덕분이라는데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이것이 바로 도랑치고 가재잡고의 표본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모니까 어때? 재밌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향을 스파를 넣었고요. 네, 좀 혈액순환도 될 수 있고 새로움을 받을 때 항상 같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교탕에서 예민할 수 있는 수질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손님들이 고기 먹을 때 항상 쾌적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물 전체를 순환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손님들은 두 발 뻗고 시원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놀러 온 기분이야? 응, 캠핑 온 기분이야? 그 기분은 말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 공간에 누구보다 진심인 꼬마 친구들. 신나게 놀고 나누 먹는 고기는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유야, 맛있어? 시원하고 고기가 맛있어서 좋아.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는 먹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좋고 애들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또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매료시킨 또 다른 메뉴도 있답니다. 사장님! 여기 숄더렉 하나 주세요. 사장님, 여기 숄더렉 하나 주세요. 주인공은 바로 숄더렉인데요. 주로 양고기에서 많이 먹는 부위로 돼지고기 숄더렉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맛 고수들만 아는 특별 부위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숄더렉에 동참해보기로 약속! 숄더렉 한 입에 깊은 울림이 느껴진 듯합니다. 와, 이게 쓰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비계 부분이 많은 부분 말고 살코기만 있는 부분을 좀 지금 위주로 먹어봤거든요. 퍽퍽함 없이 담백해요. 양갈비 스테이크를 먹듯이 스테이크 소스에다가. 한입 씹을 때마다 고소함이 막 나오고 식감이 꼬득꼬득한 게 너무 좋아요. 뒷고기 아시죠? 뒷고기는 왜 사장님들이 뒤에서 자기들만 맛있는 거 먹는 그 뒷고기 있잖아요. 그런 뒷고기 먹는 그 느낌도 나요. 약간 꼬득꼬득한 게 입에 착착 붙는 그 식감이 있어요. 꼬득 탱글거리는 딱 그 식감. 이 식감. 이번엔 더덕구이에 돼지 숄더렉 얹어 쌈 신공 들어갑니다. 고기 넉넉하게 올려주고 파절임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수영의 먹방 2차전 시작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느끼하지 않은 이 맛. 숄더렉의 핵심, 뼈에 붙은 고기를 그냥 버릴 수 없겠죠. 찌란 가루를 살살 뿌려 야무지게 살 발라줍니다. 그 양 특유의 누린내를 완전히 뺀 양갈비 같기도 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느끼는 양갈비의 맛. 지금까지 이런 숙성 고기는 없었다. All in love, all in love. 고기가 참 모자라구나. All in love, all in love. 육즙은 저 빗방울처럼. 서영 씨 갑자기 노래를 왜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냥 막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분위기에 취하는 것 같아요. 이곳의 또 다른 별미 메뉴, 보고 껍질 무침을 고기와 곁들여 먹어주면 이것이 바로 육지와 바다의 만남남남남. 응원의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디저트는 청국장. 지금 청국장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구수한 냄새가 따라왔거든요. 게다가 이 분위기에 청국장이라니. 이 분위기에 먹는 청국장, 이건 반칙이죠. 우와, 이거 완전 그 할머니 손맛인데? 시골에서 먹는 할머니 손맛.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청국장과 고기의 합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또 마무리합니다. 진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완밥 성공! 수양표 평점 시간. 오늘의 숟가락 점수는 넷 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맛은 4.5점. 인생 사는 거 바쁘잖아요. 근데 그 바쁜 일상을 던지고 가족끼리 그냥 뭐 저녁 한 끼 이렇게 먹으러 나왔는데 여행하는 느낌? 그거를 이 한 끼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 안녕. 음식으로 채우는 마음의 안식, 맛으로 느끼는 마음의 평화.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맛에 감동을 선사하는 수양의 어서먹쇼는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